개짝 심비경입니다. 저희에게 한없는 정 주시는 감사하고도 멋지신 삼촌께서 저희 가족들 모두의 워머까지 선물해주신 삼촌의 마음 영상에 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와, 진짜 뜨겁다. 오늘도 가볍게 날이 뜨거워서 멀리는 못 가고 동네 한 바퀴에 올 겁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우, 멋진데? 스컬인데, 스컬? 스컬! 아이고. 너무 너무 예쁘다. 사실은 우리 친구 덕분에 스컬을 이렇게 무장을 하게 됐어. 어쨌든 고마워, 친구. 고마워.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무려 7번째 라이딩이랍니다. 안녕, 재밌게 다녀오자.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이날이요, 원래는 비 소식이 있던 월요일이었어요. 그런데 비는커녕 맑고 쨍한 햇살이 저희를 비춰주었기에 저희 아빠께서는 농촌살이에 있어 여름철 필수인 주변의 풀을 깎아주시고 저희 가족 모두 헤아리를 끝마친 후에 떠난 아주 잠시 나들이었습니다. 아주 잠시인 만큼 더욱더 반짝반짝 빛났던 나들이었어요. 어딘가 멀리 떠난 것도 아니고 그저 근처를 라이딩했을 뿐인데 절로 이리 표현되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아무래도 저희 엄마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아킬라와 저의 모습을 애정어린 손길로 영상에 담아주시다 보니 제가 유독 많이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나름 커브가 있는 길이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코너와 많거나 깊은 연이 다 있는 것은 아직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만 유의한다면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곧바로 도착합니다. 멋있다 아빠. 와. 좋다. 진짜 좋다. 야, 여기 도시가 있다라.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뭐라고요?
자연을 꼭 요거할 때 자연을 파괴하고 계신 모습. 너 항상 아빠 요거를 때만 찍어. 안 돼. 그럼 모자이크 처리. 순간 포착이란 게 이런 거지. 자. 너무나 낭만적이죠. 삶에 있어 어떠한 것이든 모자라거나 부족함을 내 안에서 느낄 때, 그때 이곳에 한 번만 당도한다면 그 무언가를 이곳 자체가 채워주면서 내 안에 비어있다 느껴졌던 것까지 차오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었어요. 고독한 한 남자. 여기서 낚싯대 떨어지면 경찰 씨한테 혼나죠. 그게 뭐야? 어디서 왔어요? 나는 저기 시골에서 왔는데. 저희도 면에서 왔어요. 감동면. 아, 그래요? 사랑하는 사이. 나 친구. 원래 저 동안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행인 원이었어. 아니 근데 사진 찍어주시는 분 되게 영화 배우 같은데 맞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곳에 들어올 때도 그러했는데 바이크로 올 경우 길이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지금껏 만나본 길 중에 가장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았던 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갈길인 만큼 저속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매번 느끼지만서도 바이크란 정말 온전히 제 자신의 중심으로 곧게 향해가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원래 같으면 식사할 예정이었는데요. 휴무인 관계로 한번 향하기로 마음먹은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착해봤지요. 실은 저희 아빠께서 먼저 보시고 저희를 데려와 주신 거예요. 비록 식사는 못하셨지만 그만큼 잠시나마
생각하며 쉬었다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물론 바이크와 사진도 한컷 찍었죠. 이병아? 예, 즐거워?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랍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너무 이뻐요.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마지막까지 긴장하며 복귀하는 도중 차를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천천히 이동해주시는 바람에 사람 심리가 더 무섭더라고요. 네, 엄청 무서워하면서 기다렸다가 마지막까지 잘 도착했죠. 안녕하다구. 아구. 나 이럴 때가 좋아. 이렇게 눈웃음 치는 거라며. 나는 예외야. 웃는 게 이렇게 생긴 건 어떡해요. 피자를 먹을게요. 맛있어? 응. 여러분, 오늘의 저예요. 로드 글라이드 모라요. 마라. 인정? 응. 이번 행운 가득한 럭키 세븐 라이딩도 행복했습니다.